형, 더 이상 늙지 마요. 아니,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. 메디가 아르헨티나가 기억이 안 나서 아주 길게 막아 뜨는 걸 보고 코끝이 찡해졌었습니다. 발군의 동체 시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작은 안경을 끼고 중계하는 거 보고 가슴이 찡해지더군요. 형, 더 이상 늙지 마요. 아니,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. 박문성 의원이 한국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들고 회심의 한 방을 먹인 거예요. 이재형 강타, 그다음에 조정식 강타, 결국 목표물이었던 장지연 강타. 네. 경쟁자인 장지연 의원이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. 중계 불능 상태가 돼서 저랑 박문성 의원이 하루에 두 경씩 뛴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막 순간적으로 잠깐 멈칫한 적은 있었는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. 뭘 멈칫했는지. 네. 안경은 원래 옛날부터 꼈습니다. 그 안경이 얼굴에 비해서 작아 보여서 새로 맞춰갔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그게 또 작아 보였나 봐요. 아니, 근데 그게 도수를 잘못 맞는다. 어지러운 거예요. 막. 눈이 아파서 옛날 걸 다시 꼈고. 근데 대한민국의 임팩트가 현지에서 장난이 아니었어요. 어떤 식으로요? 독일을 잡아준 나라라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, 뭐 아르헨티나 사람들, 그러니까 멕시코는 우리나라 덕에 올라간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마워하는데 독일이라는 월드컵 최강국을 무너뜨리고 막 브라질 사람들 다 따봉. 대단하다고. 다. 와. 땡큐 따봉 막 이러고 본국에서 아이들이 한국 유니폼을 좀 사다 달라고 하도 그래서 저한테 제가 입고 있는 트랙 자켓 있었거든요. 네. 팔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. 오, 팔았어요 그래서? 안 팔았죠. 네. No, it's mine. 내 거야! 라고 하고. 뭐야? 네. 그래가지고 매장에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막 재입고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. 이번 대회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것 중 1위가 크로아티아. 그 다음에 조별리그까지는 1위 대한민국. 그런 것 대단합니다. 같아요. 주관